10월 15일은 체육의 날입니다. 이 체육의 날은 국민 체력을 향상하고 올림픽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정된 날인데요. 한국교회도 스포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체육의 날을 맞아서 한국교회 스포츠 선교를 짚어봤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2004 아테네 올림픽 유도의 이원희, 2008 베이징 올림픽 역도의 장미란, 2012 런던 올림픽 유도의 김재범, 2016 리우 올림픽 양궁의 장혜진. 이들의 공통점은 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최고의 무대에서 금메달을 딴 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린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스포츠 스타들의 메달 뒤에는 스포츠 전문 사역자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1984년 LA 올림픽부터 스포츠 선교의 어머니라 불리며 스포츠 현장을 누빈 여의도 순복음교회 체육교구 윤덕신 목사. 사격선수 출신으로 태릉과 진천선수촌 교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복음화를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린 박철승 목사를 비롯해 많은 교회들이 스포츠 현장에서 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스포츠 선교 전문가들은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메이저 경기는 긍정적인 면에서 세계인의 관심과 매스컴이 집중되는 행사로 단시일 내에 전 세계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회에 출전하는 기독 선수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며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스포츠 선교에 대한 관심과 세계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며 스포츠 선교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스포츠 선교는 다중을 상대로 해서 선교할 수 있다는 그런 것, 그리고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점이 스포츠 선교의 장점이자 스포츠 선교의 중요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스포츠 선교 30여 년. 전문가들은 스포츠 전문 사역자의 발굴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진천 선수촌 내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대표 기독신호회 회원은 약 50여 명가량. 이마저도 태릉 선수촌에서 100여 명이 출석하던 것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수치.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20에서 30명 정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에 지친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이 세팅되지 못한 것 또한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신학대학에서부터 스포츠 선교 전문가를 발굴해 국가대표 선수들을 믿음으로 케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등 서울 권역에만 집중된 스포츠 선교의 거점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중심이 돼 대한민국을 찾은 세계인들의 복음의 지경을 넓힌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동계올림픽은 우리 강기총에서 18년 동안 유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강기총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또 스포츠 선교에 대한 그 새로운 그러한 계획이나 또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다이내믹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전할 수 있는 통로인 스포츠. 한국교회에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